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한국 선거를 장악한 거죠. 네, 장악했는데 오늘 언론을 보다 보니까 테슬라의 그 지배주주인 앨런 머스크가 아주 정확한 핵심을 지적했네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인류를 위한 AI를 개발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예, 이 오픈 AI의 그런 CEO인 그런 샘 올트만이 그런 머스크와 약속을 저버리고 그냥 상업적 이익에 너무 몰입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건이 지금 오늘 보도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그런가 보다라고 하단에 보니까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이게 오픈 AI의 원래 설립 의도였습니다. 창립 멤버인 머스크가 작심 비판하면서 올린 사진이 이건 아마 이제 지금 한참 날리고 있는 젠슨 황 예, 엔비디아의 CEO가 오픈 AI 창립식에 AI용 슈퍼컴퓨터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진이고 여기에 앨런 머스크가 있네요.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의 하단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앨런 머스크가 2월 19일 날 올린 그런 트위트 내용입니다. X에 Liberty consists in the division of power. Absolutism in concentration of power. 이 아주 보수 철학의 큰 그런 이 문필가인 액턴경 이야기입니다. 2016년 8월 10일 앨런 머스크는 자신이 올린 사진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것이 오픈 AI를 설립한 원래 의도다. 그리고 오픈 AI 계정을 퇴거하기도 했다. 이 사진에는 예, 자유는 권력의 분배에 있다. 절대주의는 권력의 집중에 있다. 영국 역사가이자 보수 철학자인 로드 액턴경의 문구가 담겨 있다. 인류를 위한 AI를 만들자는 오픈 AI의 설립 의도와 다르게 AI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있는 오픈 AI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모든 권력이 집중화되고 중앙 집중화되게 되면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1월 달에 대만 여러분들 선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류사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그런 법칙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만에는 모두 다 1만 4천 개 정도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투표함은 이동되지 않았고 투표가 끝난 직후에 현장에서 바로 수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것도 1만 4천 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투표도 1만 4천 개로 개표도 1만 4천 개로 집계도 여러분들 1만 4천 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면 부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1만 8천 개의 투표소 정도로 구성됩니다. 1만 8천 개의 이런 분산된 투표소에서 투표 직후에 바로 현장 수개표가 들어가고 1만 8천 개 여러분들 집계된 것을 중간 2, 3단계 거쳐서 여러분들 집계하는 과정이 주어지게 되면 전혀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가 없고 아주 신속하게 여러분 선거가 마치겠죠.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모든 권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 집중을 시켜놓은 겁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투표를 끝나면 투표함을 여기저기 이동시키고 그걸 또 여러분 다 모아가지고 중앙에서 전산 장비를 다 동원해가 여러분들 이렇게 개표를 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한 자유는 권력의 배분, 분배에 있고 절대주의는 권력의 집중에 있다. 그래서 이런들 대한민국 선거가 무너진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먹고 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그냥 선거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완전히 장악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앨런 머스크의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중요한 자유는 권력의 분배, 절대주의는 권력의 집중에 있다는 표현이 AI 미래에 대한 경고로 들립니다. 저는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